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기 긴축 우려는 완화됐고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만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동반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 코스피는 고점을 다시 높였지만 코스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3,291포인트까지 오른 뒤 현재는 0.4%대 탄력으로 3,29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더 확대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0.6% 하락하면서 1,01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섹터별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모습입니다. 자동차 대장주들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이 부품주들이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유유제약이나 네이처셀 같은 개별주들이 이슈와 함께 급등하는 반면에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는 상승 출발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카카오가 현재 3% 넘게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제 재개 수혜주들도 계속해서 조정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고요. 또 종목별로도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대응하기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또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함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고요. 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저희가 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여전히 좀 시장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종목 자체가 파란 종목이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에 비해서 이제 내 종목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못한다라고 제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점 뭐냐면은 어제는 진짜 누가 봐도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진단키트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좀 강하게 가는,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안 좋고 특히 이제 어제 그런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또 네이버 주주냐, 카카오 주주냐, 나는 삼성전자 주주인데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랬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좀 빠지고 삼성전자는 또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뭐 어제랑은 좀 그래도 뭐 비슷한 것 같지만서도 좀 다른 분위기가 지금 종목 내에서 좀 펼쳐지고 있다는 게 일단 오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이 안 산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늘은 환율이 대놓고 3원, 4원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있고 오늘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뭐 삼성전자부터 뭐 DB 하이텍까지 반도체 뭐 이제 완성
반도체 완성 기업들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중소형도 조금씩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를 팔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사고는 있지만은 뭐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일단은 먼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뭔가 확실하게 뭐 방향을 찾기가 굉장히 애매하니까 일단은 뭐 환율이 오르든 간에 떨어지든 간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1130원 정도 아래 정도까지 하회하기 전까지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매수가 들어오기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라는 게 지금 이번 주 시장에 보여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점들까지 참고하시고 대신에 뭐 외국인만 볼 게 아니고 저희 기관 보면 됩니다. 기관들이 매수하는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도 좀 하면 되고요. 뭐 네이버랑 카카오는 제가 어제 종목 상담 때도 이제 네이버는 막 언급을 좀 드렸었지만은 참 이게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 또 팔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는데 이게 떨어지면 또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오늘 빠진다고 해서 끝도 아니고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또 이제 가격적인 멜트가 또 생기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구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가면 가는 대로 또 안 간 기술주들 많고 또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경기 민감주들 뭐 두산중공업부터 해가지고 뭐 기타 아침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은 많아요. 오늘 민감주 대개로 많이 빠지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민감주들이 최근까지 잘 버텨줬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히려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되면서 민감주들은 계속 조금씩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고 2차 전지 쪽에서 SK 이노베이션이 5% 이상 막 강세가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뭐 IT, 뭐 전반적으로 뭐 기술주 성장주에 속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술주 성장주 내에서도 순환이 좀 돌고 그 다음에 대체로 특징이 뭐냐면 SK 이노베이션도 예전에 나왔던 게 이제 2차 전지가 나오기 2차 전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뭐 정유라든지 기본 화학 업종만 반영하는 가격이 지금 가격이지 2차 전지 업종을 반영되면은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있고 실적에 대한 뭔가 이제 있어야지 특히 뭐 네이버랑 카카오도 다 실적 개선 기대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기술주나 이제 이런 성장주 내에서도 뭔가 모멘텀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실적주가 있는 것들은 가기 때문에 뭐 네이버 카카오 못 잡았으면 뭐 주식 끝난 것도 아니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이번에 갔고 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보고 이것도 충분히 갈만한데 싶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기회 열려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좀 가지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대로 조금씩 비중 축소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도 내려가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만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등락률보다는 환율이 1130원 이하로 내려와야 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또 2차전지 쪽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와 성장주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들 내에서도 실적이나 또 성장 모멘텀 확실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파마입니다. 굉장히 또 최근에 제시해드린 종목이었는데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좀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틀 됐죠. 이제 저희가 6월 22일 날 추천드렸으니까 그저께입니다. 네. 지난주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리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동원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그 노란톡방에 여러분 많이들 와 계시는데 노란톡방에서는 아침부터 너무 이제 그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말씀을 드려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리뷰를 좀 드리려고 하셨는데 사실 이틀 됐고 단기에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왔을 때는 가격 이후에 아까 지금 보셔서 알겠죠. 이틀 만에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전 가격 때 저희가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일목구름 때 이제 위 상단에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추천드릴 때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뽑혀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이유는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인도에서 이제 델타 플러스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도 다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줬는데 오늘 오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목 상단에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으니까 조금은 분할로 차익시전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네. 다시 다 내려왔거든요. 네.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다시 살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보유해 보시죠.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오늘 뛰어들어가셔가지고 윗골에 물려계신 분들은 물론 한 10% 손실 넘게 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틀 전에 추천을 드렸잖아요. 이틀 전에 추천을 드렸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시가로 가져오니까 46,000원대가 매수가였고 지금은 수익 권이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못 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내려오면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줄 수 있는 기회니까 저희가 오늘 뭐 목표가 도달 안 했지만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현재 구간 보유하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일목 만약에 균형표를 보시는 것 같으면은 뭐 그런데 상단을 한 번 더 이제 분할 매수 매도의 이제 시점을 잡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코로나가 지금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유럽에서도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롱터로 보셔도 사실 목표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저희가 목표가 당시에 이제 6만 5천 원까지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롱터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목표가가 도달하면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오진 않았지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보유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16% 장 초반 강세 보인 이후에 현재는 1%대까지 굉장히 좀 윗골이 길게 달고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고 하고요. 조금 더 내려왔을 때는 재매수 타점도 올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이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내일도 오후 4시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종목 뽑아나온 걸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희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나름대로 기법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문자를 받아보면 가장 많은 기법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추천. 주변 사람 찬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기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매수 이유가 뭔가요? 또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말씀드리는 게 매수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주변 지인에서 추천. 뉴스에서 보고 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벌거벗은 채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꼴입니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내일 오후 4시도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또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에 이제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매 전략들, 기법들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4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이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D로 시작하는 D...땡땡땡땡.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어려워요. 네,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힌트를 적어오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되게 적기 어려웠는데 일단 오늘 종목은 뭐 종목 이름도 뭐 이제 알파벳도 섞여 있고 한글도 좀 섞여 있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 좀 상장이 좀 되어 있고요.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꽤 오래된 회사고 8,000원대. 그나마 좀 최근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낯이 좀 안 익을 수도 있지만 되게 오래된 좀 회사여가지고 오히려 옛날 이름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좀 생각이 좀 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름을 바꿔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이 회사의 이름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사업 내용도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고무 제품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 제품에 고무로 된 제품들을 좀 만드는 좀 종합적인 회사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자동차에 들어간 펜 벨트, 타이밍 벨트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이런 벨트들이잖아요. 이런 벨트들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용도는 모르겠지만은 뭐 토건이라든지 들어갈 때 조금 더 강도가 높고 유연한 뭐 고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들어가는 고무들이 좀 들어가고 벨트 고무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뭐 말씀드린 단어들의 이 스펠링들을 합쳐보면은 이 회사 이름이 좀 원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요? 지금 압축이 돼가지고 앞에 이제 이니셜 세 글자가 좀 된 건데 이런 부분은 이따가 이제 이름 밑에 때 마저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옛날에는 원래는 여섯 글자짜리의 저 회사 이름이었지만은 최근에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지주 회사로 좀 변경이 되고. 자회사로 또 원래 우리가 알던 회사 이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무 관련된 회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은 자동차 펜벨트 정도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름부터도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D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름을 2012년인가요? 언젠가 바꿨는데 이전에 여섯 가지 글자였던 종목이 이제 다섯 글자가 됐습니다. 원래는 한글만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영어랑 한글이랑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회사가 됐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고무,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벨트 이런 쪽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다음 힌트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로봇용 이제 고무 제품들을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세 글자가 영어가 들어가고 뒤에 이제 두 글자가 한글이 들어가는데 네. 로봇용 고무 제품 신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영어 약자를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 넣으시면 대충 이제 앞에 한글은 영어 부분은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종목이 산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쎄요,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권이나 야권이나 가릴 거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마 대변인도 계셨고 뭐 전에 이제 국회의원도 계셨고 또 이제 청와대에 이제 푸른 집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여러 이제 정치권 이슈에 민감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흐름을 좀 상승 흐름으로 조금 추세가 전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앞에 세 글자는 뭐 로봇에 두 글자를 써주시면은 앞에 세 글자 나오고 네. 뒤에 있는 두 글자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같다 A랑 B랑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때 두 네. 글자로 영어 한자 글자죠 한자 글자로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넣으시면 된다.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일수록 틈새 시장을 노려서 많이들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 아닙니다. 이 종목 이름을 앞으로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힌트를 줘도 재밌겠다. 혹은 여러분들 재밌는 오답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세 글자가 영어인데 이제 D 빼고 뒤에 두 글자가 로봇의 이니셜을 좀 넣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 넣어주시고 마지막 뒤에 두 글자는 이제 한글인데 또 사람 이름도 있죠. 이 그 힌트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2차 힌트 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입니다. 이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또 함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영화테크 매수가 16,650원, 비중 35%입니다.
무상증자 확인 못하고 지인 추천받아서 매수를 했는데요. 무상증자도 못 받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16,65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뒤에 굉장히 또 급락을 해서 13,150원인데요.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기법은 가장 큰 기법이 주변인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주변인들은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제 어떤 연구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방송에서 나오거나 뉴스에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을 노려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일수록 이게 많이 슈팅이 나온 종목일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바닥권하고 거리가 많잖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질 폭도 많다는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지금 무상증자 탓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호재고 물론 오늘 이 무상증자 했던 것들이 상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밀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밀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했던 부분들의 이격을 좁혀주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용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6,650원이면은 한 이 정도 가격대예요. 거의 상한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상한가 이후에 따라 들어가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상증자로 인한 물량 출회도 물론 오늘의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현재 벌어져 있는 이격에서 이게 가려면은 사실 11선은 깨지 않고 급등주 같은 경우는 11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슈팅이 나와줘야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는 자리가 보였다면은 최소한 15,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았어요. 손절 자리도 좀 놓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차라리 어차피 13,000원까지 내려왔으면은 이 구간에 이제 마지막 지지라인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게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거든요. 형 12,000원에서 11,500원 라인까지 내려온다면은 오히려 차라리 한 번 정도는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절 자리 놓쳤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 가격을 차라리 조금 더 러프하게 11,5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누가 얘기해 주면은 그냥 듣고 사면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해서 연봉 대학 졸업해서 연봉 3천, 4천, 5천 뭐 받을 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잖아요. 왜 주식하실 때는 그것보다 더 큰 노력을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 정년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노력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인들 말씀으로 매매하시는 건 피하시면 좋겠다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 가격대로 잡고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3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중고수 오래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애청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한과학 매수가 15,000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지수, 실적, 차트, 수급 이슈가 다 좋은 것 같은데 종목 진단과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콜드체인 관련주죠. 지금 일단 손실 중이시고 주가가 최근에는 움직임이 없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적, 이슈, 뭐 차트 그런 게 다 좋은데 손실이면 이유는 하나죠. 내가 산 데가 비쌌구나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미 분석은 한 번씩 다 하셨어요. 분석 한 번 다 하셨고 저 콜드체인은 뭐 저도 테마는 한 번 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시청자님의 생각은 그대로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가 나올 구간에 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5,000원이라는 게 매수를 좀 비싸겠다라고 보기 좀 애매하지만은 뭔가 확신을 설 수 없는 자리에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아까 이제 차트 내용도 해주셔서 그거 좀 짚어드리는 건데 15,000원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지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가능하겠지만은 이 밭을 단기적으로 역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이어가지고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단기 정배열로 전환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다시 반등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게 15,000원이면은 딱 지난번 지지점이거든요. 지난번 지지점 이탈했잖아요. 이번에는 딱 정확하게 저항으로 딱 물려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와도 딱 저항이 물려가지고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리해가면서 좀 보시고요. 이 대한과학의 이 이슈, 뭐 모멘텀, 뭐 재료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뭐 완전 장기적으로 보긴 어렵고 지금 뭔가 됐을 때 가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세가 한번 나올 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 코로나랑 콜드체인 이슈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콜드체인 이슈가 좀 받으려면은 대한과학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뭐 동물 가축 전염병으로도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테마를 받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 테마가 조금 더 우세하고 그렇지만은 그러기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 생각하셔가지고요. 가급적이면은 원금에서 약수익 정도에서는 좀 익절하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나오면 매수가 부근이나 조금 수익 나셨을 때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9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화약품 매수가 16,283원, 비중 15%입니다. 오늘 많이 오르던데 매수가까지 오지 못하네요. 아들 돈 굴려준다고 매수했는데 더 기다리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좀 매수하신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오늘 16,15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좀 다시 수익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건 아드님도 잘못했고 어머님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주식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제 주변에서도 운영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죠. 물론 이제 규정상 제가 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남의 내 돈을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주식하실 때 내 돈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남의 돈이면은 더 심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열 종목 사서 열 종목 다 수익 볼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손절이 자유자재로 손절 라인을 깼을 때 쉽게 손절을 할 수 있고 이 돈이 숫자로 보여야지 이제 주식 시장에 입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멘트 자체에 심리가 다 들어있어요. 아들 돈 불려주려고 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기다리면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본절가가 못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물렸으니까 손절할 생각은 없고 일단 본전을 와야지 파겠다. 이게 다 심리가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수익 그 이상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신 가격 생각하면 거의 뭐 1년 가까이 되었을 수도 있고 최소한 한 7, 8개월은 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히려 시간 가치를 따진다면은 사실은 좋은 매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전까지 못 온다. 제가 보기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못 온다고 하면은 또 하염없이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가 너무 들어간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의 돈을 함부로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한테 함부로 종목도 추천해주지 마세요. 종목 추천 받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그건 어쨌든 간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 3월 달에 한번 슈팅 나왔을 때 여기 따라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 한 4개월째 항보를 하고 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코로나 임상 이상 허가가 나오면서 코로나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오늘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국 파마도 그렇지만은 델타 바이러스 플러스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럽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리스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치료제들 오히려 지금 정도는 또 오히려 지금 정도면은 지켜보셔도 되거든요. 들어가 볼만한 자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매수가 이상 이제 오실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빠져나오시면은 아들 돈은 돌려주시고 내 돈으로 일단 운영을 해서 내가 수익을 많이 낸 정도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좀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남의 돈 함부로 받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매수가까지 회복됐을 때는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EM코리아 매수가 5,800원, 비중 10%입니다. 4,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이제 수소차 섹터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계속 내려오다가 이번 달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저는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버텼으면 좋을 것 같고요. EM 코리아가 이제 만드는 제품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요. 뭐 수소차, 뭐 수소연료 전지차를 포함해서 뭐 항공기 부품 쪽, 그 다음에 선박 쪽에 들어가고 철도 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이 업종들이 다 어떠냐면은 이제 막 살아나거나 되게 지금 호황이거나 지금 되게 좋거나 앞으로 새로 나오거나 또는 여기에 또 원자력 발전 이슈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 재무적인 리스크만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제 EM과 뭐 다른 거 테마를 받는 것보다는 테마는 확실히 수소차 테마를 받기 때문에 뭐 자동차 부품주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회사 매출 같은 경우들은 뭐 그런 쪽보다는 뭐 럭히드마틴 쪽이나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쪽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적도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이제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여건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수소차 같은 경우들은 간간히 한번 까먹을 때 한 번씩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는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괜히 이 종목으로 팔고 다른 거 매수하면 또 거기서 또 새롭게 고생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 종목을 좀 더 가져가면 그래도 한 6,000원 초중반까지는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홀딩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한글과 영어가 섞인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다음 힌트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무제품 종합 메이커입니다. 자동차를 보시면은 그래서 문을 열 때도 거기에 이제 고무 바퀴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동차 부품용 고무 부품들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특히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로봇도 소위 말하는 이제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 부분은 이제 고무 이제 벨트 같은 걸로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이제 이름 힌트 마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세 글자는 영어입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아까 제가 로봇과 로봇은 이제 영어로 좀 바꿔 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예인 중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뭐 1박 2일에 나온 라비 씨 하고도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 라비 씨는 이렇게 이 스펠링이 아니라 V를 씁니다. V를 쓰지만은 그래요? 예. 근데 잘하신다. 찾아봤습니다. 물어보실까 봐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고 그런 이제 그 뭐 라비 씨와 되게 유사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뒤에 있는 이제 두 글자는 아까 이제 돈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게 아까만 저희가 예전에 힌트를 드렸던 삼성 SDI에 대한 기억을 강렬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아직도 정말 삼성 SDI의 이니셜이 성동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세요? 있으십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성동일로 보고 실제로 창문을 내려다봤을 때 삼성 SDI의 광고나 뭐 회사 같은 게 있으면 로고가 있으면은 성동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마 삼성 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인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동일 씨와 아무 일도 관련이 없고 네. 분의 삼성 SDI의 그분의 성을 제외한 두 글자 딱 넣으시면 되니까 오늘 종목 이름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종목 사용과 함께 보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삼성 SDI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SDI 힌트를 뭘로 주실까 했더니 이제 성동일 씨의 네. 이니셜을 주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 엄청나게 올라왔죠. 삼성 맞아요, SDI 그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리뷰를 안 들어서 그렇지 그때 이후로 뭐 몇백 프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때 보시고 진짜 뭐 우스갯 소리라도 사신 분들이면은 정말 웃음이 나오실 정도의 수익을 지렸던 종목인데 저희가 리뷰 안 한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지 정말 뭐 셀 수 없는 수익들 지렸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살짝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최근에는 덕선이로 이제 힌트를 드렸었는데 이제 덕선이의 아버님이죠 국민 아빠라고 또 댓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배우 이름 사실 많이 언급을 했지만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 이제 또 라비 씨가 주말 예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인지도가 올라갔네요. 이 라비 씨의 이니셜을 영어에 딱 넣어주시면 오늘 또 이제 연예인 특집으로 이렇게 힌트를 꾸며봤는데 5가지 글자 이 종목들이 딱 완성이 되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고해양조 매수가 1190원, 비중 30%입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흐름이 너무 지지부진하네요. 라는 문자인데요. 4월 달에는 한번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지난번에 이제 개파락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보혜양도 사실 뭐 이 회사가 술을 얼마나 잘 파느냐 못 파느냐 지금 보고서 매수하신 거 아니라고 좀 판단이 좀 들거든요. 뭐 관련된 정치 테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뭐 기술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개파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개파락이 나왔어가지고 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1450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여기 추세만 좀 유지를 해주면은 갭 정도는 메워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답 다 드렸습니다.
갭 정도 메꾸는 게 1,450원 정도, 또는 좀 넉넉하게 봐 1,390원 정도가 이제 갭을 메꾸는 가격 정도에서 목표가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목표가 질문 주셨는데, 목표가를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매집했던 구간들을 벗어나지 않아야지만 목표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지만은 요즘에 지지부진한 종목들 되게 많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되게 안 움직인 종목들 많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움직인 편입니다. 여기서 움직였던 이 매물대 한 1,000원 초반 또는 9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구간이 언제 열리냐면은 여기 최근에 이 한 두 달간의 흐름, 이 두 달간의 흐름을 무시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바로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1,200원 또는 1,150원 정도 가격대니까 일단은 매수가에서 조금 손실권으로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셨다가 좀 흐름 좀 지켜보고 다시 좀 결정을 좀 하시고요. 목표가는 1,400원 내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400원 기억하시고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54,500원, 비중 20%입니다. 최근에 63,000원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어요. 지금 조금 더 매수하고 기다리면 다시 고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사실 고점 부근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다시 조금씩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매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수 괜찮은데 지금 이제 근데 이 매매가 잘못되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제철이라는 이 큰 종목을 사시고 단기 매매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는 거는 포지션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이 종목에 63,000원을 봤어요. 그러니까 63,000원을 버니까 62,000원에 팔기 싫고 61,000원에 팔기 싫고 60,000원에 팔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밀리다 보니까 매수가 이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네. 내가 수익을 이만큼 봤었는데 다시 매수가 이하로 내려가니까 이제는 다시 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그럼 이게 뭐냐면은 포인트가 매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를 하셔도 나중에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을 들이시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한번 발 들이시면은 못 나가시는 경우들 많아서 언제 나가냐? 올인되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전에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남아서 어디서 물을 길러가지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팔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매도 사점에 대해서 좀 라이브 방송 때도 강연을 드렸지만은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온 자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전고점 인근에서 팔고 가져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딱 고점에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변곡점들에서는 일부씩 차익점을 해보는 거예요. 일부 매수, 일부 매도라는 그 포지션 자체가 앞으로 100% 더 간다. OX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 더 간다. 100% 못 간다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확률이, 내려올 확률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근데 매매는 지금 물타기를 하면은 다시 한번 100% 수익 볼 수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라서 지금 너무 심리가 많이 녹아져 있고 또 지금은 만약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수를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6만 이상에서 한번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너무 서서히 길었는데 오늘 61선 인근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고 단기에 이제 내려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61선 위로 태워주는 구간이기도 하고 장기 긴 추세로 봤을 때도 추세가 계속 상방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6만 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게 여기서 통하는 기법이지 이거를 내 일반적인 기법으로 생각해서 다른 종목들도 손절 팔아야 될 때 못 팔았다고 손절이 안 하고 버티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6만원 이상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상승 추세 아직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다음 문자는 24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VTGMP 매수가 9,854원, 비중 20%입니다. 어제 이익 실현 못했는데 오늘은 내려가네요. 언제쯤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어제 매도 못하셨다는 거 보니까 좀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다시 3% 정도 밀리고 있는데 다시 반등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어제로 돌아갔을 때 어제 진짜 매도를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VTGMP가 어제 만 원 이상에서 3, 4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만 원 이상이니까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어제는 사실 매도를 안 했지만 오늘 빠지니까 어제 고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2478번님 제외하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어제가 고점인데 오늘 어제 팔았어야 됐나? 아, 어제 못 팔았는데 앞으로 다시 올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어제로 돌아갔으면 그 가격에서는 안 팔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매수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9,850원이면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절대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낮은 가격이 아니고 위에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은 내가 진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뭐 종목 공부도 좋습니다. 뭐 업종 공부도 좋고 산업 공부도 좋고 뭐 재무제표 공부도 좋고 다 좋은데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이동평균선 정도는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완전 길게 된 장기 이동평균선 좀 위에서 좀 달까 말까 한 종목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지금처럼 단기 입혀서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 매수하면은 지금과 같은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일 지나면은 아 어제 손절 못했는데 오늘이라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실 수 있지만은 한 9,4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만 원대가 저항이에요. 저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 원대 가끔씩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매수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좀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9,4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만 원대의 저항이 좀 많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만 원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좀 어려웠던 종목이었는데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DRB 동일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항상 쉬운 이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뽑아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골라나온 게 아닙니다. 항상 상상문답만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가격 전략 좀 짧습니다. 단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표가 8,600원, 손절가 7,800원 잡으시면 되는 종목. 한번 급등 나왔다가 현재 21선 이 정도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거든요. 현재 눌림목 주는 자리가 전에 한번 급등했던 그 자리에 종가 인근에서는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하지만 손절가는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된다. 가야 될 자리에서 바로 못 가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손절가 7,800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하고 손절가 같이 드리는데 목표가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100%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각 상황의 시나리오마다 이만큼 올라오면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야지. 이만큼 내려오면 정리해야지. 이런 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격 전략을 위아래를 다 드린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DRB 동일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라는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함께 꼭 기억해 주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41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DRB 동일 고무벨트가 사명이 변경되었네요. 고수의 관심 종목 때문에 많이 배워가네요. 오늘 소나기가 온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을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우산 같은 프로그램이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촉촉하고 감성적인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감성이 메마른 김정현 전문가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게요.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자에 대해서. 네. 오늘 소나기 온다 하니까 뭐 좀 소나기는 피해 가는 게 맞죠. 소나기 잘 피해 가시고요. 소나기 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감성을 또 요구하니까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자. 우산이라니 여러분들의 네. 비치 파라솔 같은 방송이다.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비가 오나 해가 오나 하거나 여러분들 든든한 우산 같은 비치 파라솔 같은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시겠죠? 비치 파라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볼게요. 이제 오늘 굉장히 정답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오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9341번님께서 DRB 동일입니다. D, 드립니다. R, 알짜배기 정보를 타 방송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일일 정보를 받아가세요. 아, 어때요? 대단하십니다. 그쵸? 이분은 선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종목을 받아보신 분들이 더 계속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종목을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뽑히는 요령들이 나름대로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보내보시는 분은 정답만 보내보시고 한번 받아보셔서 수익 보신 분
분들은 나름대로 컨셉을 정해서 보내오시는데 이 정도 컨셉이면 뽑아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고수의 관심 종목에 N행시 장인분들이 계신데 점점 일초일장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함께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07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동희 씨한테 빠졌나 봐요. 저가에 맞나요? 정답은 없네요. 동희 씨한테 빠졌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뭐 전문가님한테 빠졌다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아, 글쎄요. 성동일 씨랑 저랑 이제 네. 격차가 좀 있죠. 일단 나이 격차도 있고 제가 오늘 메이커를 봤는데 네. 그 메이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이 너무 재밌다. 전문가님이 B랑 동갑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너무 웃긴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이 포인트가 왜 웃긴 거야?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고 했는데 웃기다. 이런 약간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성동일 씨랑 저와 한참 연배가 차이 나죠. 비교하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을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주식 볼 때 그런 재밌는 이미징을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의 목적도 빈님과 전화 연결하는 그날까지 살아남자. 이게 또 목적이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또 재밌는 문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오늘장에 선봉에 선 것은 전차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터치했는데요. 3291선 터치 나오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갑니다. 현재 0.46% 오르면서 329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오늘 조금 쉬어갑니다. 0.3% 내리면서 101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10시 구간에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된 것은 오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 모두 매수 우위입니다. 현재 1,3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것을 특징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와는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포지션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매수 우위입니다. 2,5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자동차주들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중단됐던 조업을 정상화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일본을 꺾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자동차 점유율 1위를 향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도요타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주로 매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대차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제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보합권의 플레이입니다. 23만 3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제 꾸준히 담아가는데요. 현재 1.7% 오르면서 91,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품주까지 매기가 확산이 되는데 모두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2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18%의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5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증가하는데 부품 소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재 업체들의 수혜가 하반기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상당히 많이 눌렸었는데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2월 이후로 장중에 30만 원 돌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4.7% 오르면서 29만 7,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개인은 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은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